일단은 뭐 인사드릴게요. 우리가 처음 뵙는 뭐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 연기 때또 뵙고, 오랜만에 뵙는 우리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1기 진행할 이혜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까지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기 강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소개나 안내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연기 해보셔서 아시죠? 이게 뭔가, 공부의 목적이나 계획 없이 그 연기라는 시기를 딱다 보내고 난 뒤에 어떤 느낌이세요? 나 새끼 너무 잘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지? 아, 연기 때 내가 좀 이런 걸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렇게 좀 챙겼어야 됐는데,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약간 후회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후회되는 지점들을 1기 때안 만드시려면, 1기 때 내가 뭘 해야겠다? 1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는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들어가기 전에, 1기는 대체 뭘 하는 건가?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하는 걸 잠깐 해볼까 해요. 강의 계획서 그럼 먼저 저희 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강의 계획서 잠깐만 보시면은요, 저희가 주말반은 저희가 오늘 개강을 해가지고 총 11회, 그래서 작년 대비 1회가 좀 늘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설 연휴에 저희 학원은 딱두 번만 쉬는 거 아시죠? 설하고 추석에만 쉽니다. 그래서 이설 연휴에는 강의가 아마 다 없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종강이 벌써 3월 23일입니다. 1기 끝나면 또 2기잖아요. 2기는 8번, 그리고 3기는 6번, 그럼 벌써 시험이에요. 그렇죠?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1년도 안 남은 거라. 그렇죠? 조금 이제 1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열심히 좀 해주셔야 돼요. 1기부터 정신 안 차리고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토익이 아니라 그랬죠? 1년 단위로 시험이 진행돼가지고 이게 막 인생의 속도가 막 1년 단위로 가면 훅훅 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나는 원래 1년 만에 끝내야지, 2년 만에 끝내야지 이렇게 큰 포부를 갖고 들어왔을 건데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7년이 돼요. 그쵸? 좀 끔찍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1기 때부터 열심히 해주시면 충분히 다할수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주말반은 뭐 시간은 다 아실 건데, 저희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복습형 모의고사인데, 저희가 25점짜리 답안 작성은 이미 연기 때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기 때부터는 50점으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볼 거고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이제 기출 문제도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저희가 연기 1기를 통해서 기출 문제를 자꾸 모의고사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재기출 대비입니다. 했죠? 그래서 재기출이 될 만한 기출 문제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험을 볼 거니 여러분이 조금 나는 2기 때부터 모의고사 준비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기 때는 새롭게 나올 거 준비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기 읽을 때는 재기출 될 거를 준비를 하시는 게 공부를 전반적으로 좀 분산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공부량을 분산을 안 시키시면 스스로가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모의고사는 잘 진행하시고, 그럼 선생님 이 모의고사는 의무적인 거냐, 강제적인 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의무적, 강제적으로 막밥 먹지 마세요. 점심 거르세요. 한끼 굶는다고 안 죽습니다. 막 이러면. 그죠? 너무 비인도적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걸로 제가 할 거고, 다만 이제 총 모의고사가 10번이 진행되는데 제출은 5번입니다. 했죠?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첨삭자가 첨삭을 하고 점수를 매겨서 점수표 공시가 이제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점수표는 저희가 공시 연기 때 했던 것처럼 그 구글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전체 공유가 될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수강생분들은 이제부터 첨삭 안 받습니다. 왜냐 온천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 수강생분들 첨삭을 받아주면 온천반을 학원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또 학원 행정에 무리를 주는 거라 동영상 수강생분들은 첨삭은 죄송한데 연기 때까지 연기 때는 제 맘대로 할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1기 때부터는 온천반과 실강생만 제출합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지에 그 답안 제출 이메일이 기재가 돼 있고 안내사항이 나와 있다. 그럼 그 회차는 제출하는 회차인 거예요. 제가 물론 강의 계획서 맨 뒤에 몇회몇회몇회 모의고사 본다, 제출용이다라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이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다 기억 못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문제지에 제출 안내가 돼 있는 회차, 그 회차는 뭐 한다? 답안을 제출하는 거다. 그걸 조금 우리끼리 사인으로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뭐 굳이 여기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교재랑 이런 것좀 안내를 해드리면, 자, 일단 서브노트로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교재가. 근데 선생님, 저는 수험서를 너무 정리를 잘해놨어요. 그러면 수험서 끝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그렇죠? 수험서 끝까지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럼 선생님, 수험서랑 서브노트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서브노트는 그 수험서가 요약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문장도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개조식 문장이에요. 뭐뭐 했음.
뭐뭐 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정말 답안에 쓸 것들만 딱딱딱딱 개조식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뭘 뽑아야 돼? 키워드 뽑아야 돼요. 키워드를 뽑아서 정말로 이건 암기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저는 핸드북 특강을 들었어요. 핸드북 특강을 들어서 이제 그 핸드북을 통해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르셔야 되는 게 뭐냐면 GS 연기가 있었죠? 이때 저희가 수험서라는 걸로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때 저희가 핸드북 특강을 했죠? 12월에. 자, 핸드북 특강을 했고 그럼 핸드북 특강 말 그대로 이때는 핸드북이라는 교재로 진행을 했는데 자, 그럼 얘는 무슨 용이라 그랬어? 얘는 암기용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실을 가든 지하철을 타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걸로 정리를 하고 온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내가 연기 수강생 대상으로 무료 특강까지 깔았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 나는 이건 약간 좀 서운해.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딱 들어오고 그다음 이제 GS1기로 들어오죠? 그럼 GS1기로 들어오면 이제 뭐가 들어와? 서브노트가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이거 다 코스대로 밟으신 분은 교재가 벌써 3개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수학 공부는 뭐라 그랬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뭐라 그랬어? 내가 시험 전날 돌릴 한 권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험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단권화예요. 그럼 단권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한 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해야 돼? 모든 걸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벌써 저는 책이 3권이에요. 그럼 저는 뭘 기준으로 해서 단권화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2기 때 가면 연습지집 또 나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단권화 대상을 골라야 되는데 가장 추천하는 조합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저 수험서 정리를 너무 잘해놨습니다. 수험서 정리가 뭔데? 책 정리가. 책 정리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 너무 싫어. 그쵸? 나는 추상적으로 말하는 거 너무 싫어해. 그쵸? 책 정리가 뭐야? 수험서 정리를 잘했어요. 그럼 정리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첫 번째, 맞아요. 밑줄 다 쳐 있어야지. 근데 밑줄 아무데나 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밑줄 작업 왜 중요하죠? 근데 말했잖아. 수험생끼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사인이 있다고. 그게 뭐라 그랬어? 자예요. 그 자. 휘어지는 자. 그거 서로 딱 보면 고시 공부하셨어요? 이렇게 돼. 왜냐하면 우리는 밑줄 작업이 너무 중요하거든. 왜 중요하지? 밑줄 작업 왜 중요해요? 수험생한테? 뭐 맨날 색깔놀이 하지 말고 그 형광펜 이쁜 걸로 맨날 우리 색깔놀이 하잖아. 그쵸? 그거 하면 안 돼. 그 색칠놀이 하고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나보기에 책이 너무 이쁘다 이런데 책 이쁜 거랑 합격하는 게 뭐 그죠? 별개의 문제니까. 밑줄 왜 치는 겁니까? 수험생은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인사관리만 내가 1년 동안 공부해서 시험 본다? 그러면 이거 책 한 권 외우는 게 일입니까? 1년 동안? 외울 수 있어요. 똑같이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안 되는 거야? 노동법도 해야 되지, 행정도 해야 되지, 지금 인사도 해야 되지, 선택 과목도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강사들이 1년 동안 주는 자료, 교재 다 이제 쌓아놓잖아요. 한 내 키만큼 와. 이거를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이거부터, 이 환상부터 버려야 된다 그랬죠. 내가 똑같이 외워서 쓸 수 있다라는 환상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공부의 양을 뭐 해야 돼? 줄여야 돼. 그걸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 밑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미친 듯이 많은 텍스트들이 있어요. 한쪽에만.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 그랬지요?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문단을 나타내는 핵심 문장이 뭐가 있을까? 그럼 그 핵심 문장이다라고 하는 게 핵심 문장이다라고 하는 게 경영학에서는 어떤 게 핵심 문장이라 그랬지? 아이고 왜 나 다 처음 보는 사람인 마냥 그지? 그죠? 난 오늘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막 이런 지금 얼굴로 나를 보고 있는데 그죠? 다 설명했잖아. 핵심 문장이 뭐야? 경영학에서는 기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애들, 개념정의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프로세스 같이 이게 학문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논문의 하나잖아. 기술적 연구하는 거 아니야? 그죠? 다음 두 번째는 설명. 왜 그래? 왜 그래? 오늘 뭐 오랜만에 봐서 낯가려서 그런 건가? 자, 설명. 설명 문장은 뭐야? 이유나 원인 아니면 근거가 서술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경영학이에요. 학문이야. 내 경험이나 썰 푸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하면 나 읽지도 않아 답안지. 세 번째는 뭐야? 설명? 예측. 이게 경영학이 아주 특이한 점이라 그랬죠? 예측을 뭐 한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이런 기법을 도입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람을 관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결과를 예측하는 게 경영학의 꽃이에요. 그치? 그럼 아무 결과나 예측해요? 아니지. 뭐와 관련한 결과들을 예측하는 거야? 종속 변수들. 그럼 경영학이 연구를 할 때 종속 변수 즉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상태가 어떤 상태야?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야 생산성 어떻게 되니? 야 성과 재무적 성과 어떻게 되니?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이런 효율성이나 효과성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누구의 목적이다? 기업의 목적이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 이것만 따지면 안 된다. 사람 목적도 따져야 된다. 그럼 사람의 목적이 뭔데요?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몰입이라든지?
그지? 그럼 이런 이쁜 심리가 만들어지면 어떤 행동을 하니까? 결근을 안 한다거나 이직을 안 한다거나 또 뭐해? 조직 시민 행동이다라는 걸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이외의 것들을 뭐 쓴다. 예를 들어 뭐 종업원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 이런 거 백날 써봐야 경영학적으로 그렇게 딱히 점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측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또 경영학의 꽃은 뭐야? 통제요. 만약에 결과를 예측을 했는데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그럼 경영학은 뭘 하려고 해요? 컨트롤이요. 긍정적 결과를 나오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관리 방안 논의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밑줄을 친다. 책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자, 책 정리는 첫 번째 뭐라? 밑줄. 그럼 밑줄을 친다라고 할 때 경영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장에 밑줄이 다 돼 있어야 돼. 그죠? 기술, 설명, 예측, 통제에 해당하는 문장들. 근데 우리 교수님 책들은 수험서도 아니다? 교수님 책들은 수험서, 그러니까 수업을 목적으로 쓴 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왁구에 딱딱 맞춰서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 그래서 많이 뭐가 없다 그랬어. 특히 인사책은. 이게 많이 없다. 그래서 연기 때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책 정리할 때? 없으면 다 찾아라. 그게 공부다, 연기는. 근데 선생님 저 다 해놨어요. 그럼 오케이. 이 책으로 보는 거야. 됐어? 안 해놨는데요? 그럼 버려. 너무 심했지. 버리라고 하는 거 내 책인데 그래도. 그죠? 그래서 이건 뭐하냐 그러면 안 해놨어요. 그러면 일단 자기 책장에 꽂아놓고 내가 이 서브노트를 봤는데 이게 개조식 문장이죠. 뭐뭐 했음 뭐뭐 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장 뜻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 꺼내서 찾아 읽으세요. 이거 교수님 책 문장 거의 안 건드렸단 말이야. 심한 거 빼고는. 했죠? 꺼내서 읽으시는 용으로 얘는 일단 두는 거고 그럼 이제 뭐가 중심이 되는 거야? 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당거나에. 했죠? 자, 근데 선생님 저는 핸드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드북이 있다라고 하면 고르세요. 이 핸드북 하나를 들고 가는데 내가 얘랑 같이 들고 갈까? 얘랑 같이 들고 갈까? 고르세요. 고르시는데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저는요. 쫄보라서 쫄보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하고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시험 전날에 당연히 쫄리지.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 거야. 나는 좀 안 그랬지만, 그죠? 저는 약간 좀, 그 말이잖아요. 약간 스스로 생각한다고. 사펜가? 뭐 이렇게, 뭐지? 안 떨리고, 왜? 긴장이 안 되지? 막 이래 썼다고. 그죠? 시험 전날에 너무 잠 잘 자고, 막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좀, 저는 안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떨린단 말이지. 너무 긴장이 된단 말이지. 그럼 불안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밑줄 친 것만 보지 못하고, 전체를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될 수 없어? 시험 전날 1회독을 못 해요. 내가 맨날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런 말 했죠. 노력하는 사람이 천재를 못 따라잡지만 천재도 못 따라잡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누구라 했어? 방금 본 놈. 내가 그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방금 본 놈은 누구도 못 이겨요. 왜? 그 방금 본 놈은 그럼 무슨 뜻일까? 그냥 찍어가지고 딱 본 사람 아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1회독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1회독을 딱 한 애랑 한 시험 보기 한 하루 전날 이틀 전날 겨우 한 바퀴 돌리고 온 애랑 누가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날까?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본 애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재도 못 이기는 게 방금 본 놈이라는 말인 거고 그럼 그건 무슨 뜻이다? 시험 직전에 1회독이 돼야 된다야. 그러려면 진짜로 뭐 해야 됩니까? 밑줄 치고 밑줄 친 거에서 이제 뭐 해야 돼? 핵심 문장 찾고 나면 이 문장을 대표하는 뭐? 키워드다라고 하는 거 찾아서 다 체크를 해놔서 나중에 목차랑 키워드만 봐도 그 내용들이 다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지금 방금 본 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너무 불안해서 밑줄 친 것만 못 보고 아무리 밑줄을 쳐놨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불안해서 그게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일로 갈아타셔야 돼요. 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시험 전날 일은 못 하십니다. 시험이 뭐 하루에 인사관리 하나 봅니까? 아침에 노동법 보잖아요. 그럼 노동법 안 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시험 본다 치면 목요일부터 노동법 잡고 있는 거야. 목요일부터 노동법 잡는 사람이 이제 이런 스타일들은 금요일 점심에도 노동법을 한 바퀴를 못 돌려요. 인사 언제 볼게요? 그죠? 인사 절대 한 바퀴 못 돌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스타일이 좀 이런 거 이렇게 좀 텍스트가 많으면 그거 일일이 보느라고 막 스킵하거나 막 이런 강약 조절하면서 막 회독을 못 해요. 그러시는 분은 그냥 빨리 일로 오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 딱 이거고 가끔 이제 요즘 친구들 중에서 이제 많이 결정해달라. 뭐 예를 들어 펜도 결정해달라.
그지? 뭐 예를 들어 아 정말 그래요. 볼펜도 결정해달라, 뭐 노트도 결정해달라, 막 이러면서 가끔 막난 저는 이제 음식 메뉴도 잘못 고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잘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이렇게 하면 또나 너무 좀 정념이 없어 보이는데 음식 메뉴 고르는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지? 나또 되게 이상한 소리 한 건가? 그죠? 전 그래서 고시생 때 너무 편했거든요. 그냥 고시식당 가면 알아서 주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 메뉴 고르면서 막 이런 거 서치하고 저 쇼핑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게막그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막 고르고 너무 시간 아깝지 않아요? 아닌가? 그렇게 인생에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거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뭘 고르고 이런 거안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뭐 물건 사냐고 한번 물어보더라고 우리 합격생이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그지? 그래가지고 난 일단 다 주문한 다음에 반품한다고 그죠? 일단 야 내가 시간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면서 막 그죠? 난 일단 다 주문하고 그냥 반품해 막 이러면서 고를 시간이 없다 막 이런 식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뉴 고르고 이런 것도 그래서 못하는데 나한테 와서 펜을 골라달라? 그죠? 노트를 골라달라? 뭐 이러면은 내가 좀 많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죠? 너무 힘들어. 마음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 골라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해서 이제 한 권을 골라야 된다. 단권화를 할. 했죠? 그럼 이제 한 권을 골랐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책은 기출 경향은 기본서에 있는 거를 많이 내죠. 그죠? 교수님 책에 있는 거를 딱딱 내요. 논란의 소지 없게.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응시생의 숫자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의제기 들어오고 막 이런 거에 많이 예민해요. 옛날부터 예민했어요, 사실. 근데 노무사 시험만 유일하게 한 번도 이의제기하거나 이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영역이에요. 그죠? 너왜 이렇게 다들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죠? 문제를 개떡같이 냈구나, 그죠? 울면서 막 써, 공부가 부족한 내 탓이야 이러면서, 그죠? 문제 개떡 같은 건데, 그죠? 그런 경우도 되게 있었고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잘 넘어갔었지만 작년에는 조금 그죠? 문제들이 조금 이제 뭐 들고 일어나자 막 이런 분위기들이 좀 심하셔가지고 더 이제 리스크 부담을 하고 싶지 않겠죠? 리스크 부담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 책에서 벗어나는 심각한 것들을 막 내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많이 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한 5년 동안의 기출 경향을 봤을 때는 책에 있는 거 중심으로 냈단 말이지. 그럼 이제 책에 있는 건 당연히 잘해야죠. 그죠? 근데 늘 제가 늘 저도 여기서 십몇 년 동안 강의하지만 불이타는 무조건 하나는 낀다. 그죠? 그럼 불이타다라고 하는 게 낀다라고 하면 기출 문제 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대체 뭐 쓰는 거지? 이거 교수님 책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교수님 책을 다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교수님 책에 없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걸뭘 쓰라는 거지? 이런 게 분명히 하나는 또 끼어서 나와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응시생의 숫자가 많아지면 첨삭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이제 세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뭘 원하냐면 반통백을 원합니다. 반통백이 뭘까? 통백은 세 문제 중에 아무것도 안쓴게 통백이에요. 반통백은 뭐지?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날린 거야. 그렇죠? 그걸 원하죠. 왜? 그럼 첨삭이 빨리 끝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2번 문제 안 써주면 너무 고마워. 그렇죠? 어씨 아싸 하면서 이제 3번 문제 넘어가서 첨삭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느 시험이나 좀 그래요. 좀 이게 무조건 불이타를 하나 섞어서 좀 적는 분량을 줄이게 하는 작년에는 세 문제 다 너무 지엽적으로 내면서 이제 양을 줄여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 정도는 좀 불이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추가 자료가 있다. 우리 수험서는 교수님 책 중심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책에서만 나온다라고 하면 책에서는 벗어나는 게 거의 없지만 교수님 책에서 벗어나는 불이타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자료들이 많이 나갈 겁니다. 일기 때는. 됐죠? 그럼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고 쌓아두세요. 읽고 쌓아두시면 그게 단권합니까? 단권 아니죠? 단권하는 뭡니까? 한권 중심으로 합치는 거야, 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방금 본 놈이 되기 위해서 기동력 있게 하나를 겁나 돌리는 거라고. 그렇죠? 회독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 거야, 합격생들이. 그게 바로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중심으로 해서 추가 자료가 나가는 것들을 다 모여야 된다? 합쳐야 된다. 아셨죠? 자료가 많이 나갈 겁니다. 나갈 거고, 그럼 이 선생님 그 자료들을 저는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안 해야지. 그렇죠? 저는 책 정리하느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자료까지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죠? 그럼 본인이 소화 못하니까 아예 자료를 다 나가지 말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못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리스크 부담을 하시고, 자료 정리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봐. 교수님 책에 있는 걸 낸다. 그러면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중에 못 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점수대가 어떻게 될까? 비슷한 점수로 몰리겠죠.
그럼 이 비슷한 점수로 몰린 거를 표준 점수 전환을 해보면 어떻게 되게? 전반적으로 점수대가 낮아져요. 어? 이 정규분포 곡선 자체가, 이 정규분포 곡선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이게 같이 좀 내려가요. 그럼 점수가 뛴다, 안 뛴다? 안 뛰어요. 아무리 잘 봐도 59, 8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서 좀 많이 메꿔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올해는 행쟁이 좀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확 뛰었잖아. 아, 잘 모르나요? 아무튼 작년엔 그랬어요. 근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모의고사로 다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못쓴 사람 없었다. 응? 그 책에 있는 거를 냈기 때문에 그거 못 쓴다라고 하면 책 정리를 안 했다는 본인의 약간 좀 책임이 조금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점수대가 확 내려앉아 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책에 있는 건100% 당연히 잘 쓰는 거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수업 시간에 책에 있는 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났다. 점수가 안 나오겠구나.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책에 있는 거 정확하게 쓰는 건 기본이고 정확하게 쓰면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서론 결론. 부제, 영문, 브릿지, 도식,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야 돼요. 그러려면 보통 서론 결론 쪽에 뭔가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이야기 말고 정말 실무가처럼 트렌디한 뭔가가 들어가는 거 좋긴 좋아. 화려해지거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일기 때 추가 자료로 챙겨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추가 자료를 보고 아 나는 이거 답안에 서론 같은 데다 좀 갖고 있다 써먹으면 괜찮겠다.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액션 러닝 같이 미기출 그거 전통 A급이잖아. 그럼 액션 러닝 나왔을 때다잘쓸 테니까 나는 여기에 결론에다가 이런 거를 좀 끌어와 써야겠다. 요즘에 이런 게 되게 트렌디한 거라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일기 때 추가 자료에서 발췌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저는 그것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렇죠?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뭐 우리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계속 잠못 자게 하면서 막 하라 그래? 그죠? 잠못 자게 막 계속 채찍질을 막 옆에서 하면서 막 일어나세요, 막 자료 정리하세요, 막 이럴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나갑니다. 저는 나가는데 소화를 하고 못 하고는 이제부터 개인 문제다. 나는 열심히 해서 줄 거다. 알겠죠? 그리고 그 텍스트 분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나가는 자료들이 약간 좀 실무가들이 보는 자료라. 이게 실무가들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하세요, 사실. 그런 뭐냐, 매거진이나 뭐 이런 아티클이나 실무가들이 보는 이런 전문 뭐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이제 죄송한데, 학문적인 뭔가 무게가 없으신 상태에서 그걸 보면, 오, 이런 것도 있어? 오, 막 이러면서 그냥 봐. 그치? 근데 이제 그게 학문적인 뭔가 무게감이 딱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는 전부 다 뭐다? 교수님 책에 있는 기본 모델들이에요. 응? 그러니까는 제가 참좀 안타까운데, 자. 봐봐, 교수님 책이야. 교수님 책 보면 교수님, 그죠? 교수님 책이야. 그럼 교수님 책은 말 그대로 뭐다? 기본서.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모형.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는 거지, 기본이. 그럼 이제 이것들을 자꾸 뭐 한다? 기업의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변형을 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실제 기업의 관리 기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무가들이 보는 그런 전문 잡지나 아니면 전문적인 뭐 이런 아티클 같은 데는 다 뭐가 나와 있겠어? 이번에 어떤 기업에서 이런 실제 기법을 이렇게 도입했는데, 아, 이거 굉장히 좋았다. 성공 사례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요게 없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그럼 기법이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기업의 성공 사례를 보든지 간에, 이거 이 모델이네. 이것도 이 모델이네. 이것도 이 모델인데? 라고 하면서 분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양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사실 여기까지는 그 많이 어려운 단계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제가 늘 얘기하죠? 잠재 가능성 믿는다고. 그렇죠? 저 믿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을 높게 평가하면서 좀 높게 가면은 거기가 따라오더라고, 어떻게든. 물론 소수지만. 그죠? 따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나갈 거예요. 나갈 거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어때? 해석하기가 어려워.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알아서 답안 양식으로 다 재편하고 들어가거나 유의미한 문장들은 밑줄까지 다 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밥상을 차려줬는데 못 먹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막 어거지로 먹일 수 없잖아. 뭐 장희빈이야? 그지? 근데 너무 고차원적인 개그였어. 자, 그러니까 이거를 웬만하면 본인이 이제 뭐 해야 된다? 소화를 좀 해줘야 돼요. 아셨죠? 저는 못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나중에 뭐 면담하고 하면서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전 자료 정리를 못했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내가 오히려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은 매주 정리를 좀 잘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료 얘기는 자료 얘기까지 좀
해봤어요. 자, 이제 강의 계획서 얘기 다 했죠? 그래서 자료 얘기까지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 얘기 다 했어. 그래서 단거나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 요거 봐도 돼. 수험석. 그거 봐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번 50점짜리 기출문제 저희가 푼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모의고사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까지. 그럼 선생님 제출 안 하는 모의고사 모범 답안은 어떡하나요? 채점 가이드라인 다 주죠? 그래서 셀프 첨삭. 그렇죠? 셀프 첨삭하시면 됩니다. 채점 가이드라인 보고 우리 첨삭사들도 첨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잘할 수도 있어. 첨삭을. 오히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셀프 첨삭하고 제출용은 상대적인 등수 확인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상대적 등수 확인용으로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제출 시간이 또 있죠? 그래서 평일반이 아니라 여기 주말반은 오후 1시부터. 그렇죠? 오후 1시부터. 1시부터 1시 50분까지 답안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선생님 1시부터 1시 50분 아 답안을 작성을 하고 죄송합니다. 자 이때까지 답안을 작성을 하고 답안 작성을 하고 자, 제출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주말반 어디 갔어? 주말반은 수업 당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시간 안에 들어온 것만 첨삭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제출 메일 같은 거는 저희가 매번 문제지에다 다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 문제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제목을 뭐 못 썼어요. 뭐 제목이 틀렸어요. 아니 문제지에 있는데 왜 제목이 틀렸지? 뭐 이렇게 이제 저는 또 속으로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안내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카페는 아실 거고 카페 가입을 하시면은 질문은 카페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뭐 며칠 그러니까 이번에 방학 기간에 나도 좀 쉬느라고 잘 안 열어봤는데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2, 3일 안으로 다 답변 계속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나머지 됐고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요거예요. 그러면 GS1기 안내다라고 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요거 기억해요? 우리가 1년 동안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쵸?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0기 때는 0기 때 뭐 한다 그랬어? 개벌, 개별, 기법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 보는 게 바로 0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OJT가 뭐다, 직무 충실화가 뭐다, 아니면 직무 특성 모형이 뭐다. 이런 기법 하나하나를 뭐 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연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봤으면 이제부터 뭘로 들어갑니까? 1기 때는 이제 나무 모아서 뭐 숲 만드는 거야, 숲.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묶어서 자꾸 크게 크게 시스템 만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좀 안 듣고 오시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자꾸 큰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상관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이야기 같고 뭐 그게 그 말 같고 뭔가 또렷하게 안 보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1기에 와서 자꾸 큰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연기를 안 듣고 오신 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다. 했죠? 힘들 수 있고 선생님 저는 경영학 전공자인데요. 우리 전공자들 연기 때 들어보니까 어때요? 전혀 상관없죠. 그렇죠? 왜 상관이 없습니까? 대학교에서는 고시용으로 인사관리를 공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시용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냥 막 나와서 PT를 하고 팀플을 하고 이게 아니라 답안지에 수업용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매번 뭐라 해야 될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다 보면 이게 회독이 안 돼 동일한 내용에. 그래서 이게 고시용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공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 선생님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이게 숨 만들기가 잘 안 되고 이게 너무 힘듭니다. 되게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빨리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됩니다. 연기로 돌아가시던지 아니면 뭐 핸드북이라도 뭐 특강이라도 좀 듣고 개별 기법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고 오던지 좀 뭔가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다. 아셨죠?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첫째 들어보고 이거 나 좀 못 따라갈 것 같아 하면은 연기로 가든 아니면 뭐 특강으로 가든 뭔가 좀 디테일함을 챙길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기 그대로 따라오면서 그냥 아무것도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아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몸만 맡기면 이게 2기에 가서 와르르 무너져요. 근데 2기에 가면 이제 점점 뭐 기출문제보다 좀 더 어렵게 자꾸 모의고사 문제를 내고 그죠? 근데 잘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내 모의고사 점수는 자꾸 아씨 제대로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그때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2기 때 가서 기본 강의를 듣는다고요? 못해요. 2기 때 기본 강의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시기예요. 기본 내용을. 그러니까는 한번 처음 들어보시고 빨리 판단을 내려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으시면 빨리 취하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너무 그냥 믿고 그냥 끌고 가는 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숲 만드는 거 요거를 좀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두 번째 서브노트요. 서브노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걸 뭐 한다? 당권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서브노트에 수험서에다가 막 정리해놨던 근거, 이유 이런 것들을 서브노트에 다 옮겨 쓰고 계시는데 그거는 노가다지 공부가 아니죠? 그죠? 그럼 이제 선생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수험서에 다 정리해놨는데 그러면 그 정리해놓은 걸 서브노트에 또 옮긴다고? 아니지. 그건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제. 그럼 이제 서브노트를 보고 이거 근거 그거잖아. 근거 그거잖아.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수험서 열어서 아, 난 아직도 이게 머릿속엔 아직 없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수험서에 연필로 옮겨놓으시는 거예요. 수험서에다가, 그러니까 서브노트에다가 너무 많이 다 또 옮겨놓으시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말했던 그 현상 그대로 반복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수험서에 정리를 다 해놨다? 근거나 이유를? 근데 내가 서브노트를 봤다? 근데 그 근거와 이유가 기억이 안 난다. 정리해 놓은 건데. 그럼 이제 그런 애들만 자꾸 또 발췌독을 하는 형태로 가야지 그걸 또 전부 다 서브노트에 옮겨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읽고 있는 거지 공부량이 안 줄어.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서브노트 당거나 했어요 하고 가져오면 막 너무 빽빽하고 막 진짜 이거를 어떻게 다 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그럼 서브노트로 갈아탄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 실수를 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 당거나의 실패 그리고 1회독이 안 되는 문제 이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그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서브노트에 최대한 당거나 잘하는 거. 카페 가시면 30회 수석하셨던 분이 자기 책 이미지 사진 올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공부 방법론 소개하면서 다들 좀 깜짝 놀래요. 생각보다 책이 뭐 안 써 있어. 책에 백지가 되게 많아요. 여백이 많고 생각보다 뭐가 많이 안 써 있네? 이러면서 많이 놀래거든요. 그게 맞아요. 머릿속에 있어야죠. 왜 책에 있죠? 그렇죠? 머릿속에 있어야죠. 내재화가 돼야죠. 왜 책에 있습니까? 책에 계속 적어놓는다는 거는 내가 이거 다시 봐야지 내 머릿속에 언제 오죠? 그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이 서브노트는 내가 시험 하루 전날에 1회독을 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 빽빽하게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다 담으려고 욕심내지 말아라. 최대한 머릿속에 많이 많이 내재화를 시키고 진짜 마지막까지 안 되는 애들만 거기다 때려박는 거야. 암기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서브노트. 자, 그럼 이제 교재 자료 얘기 다 했고, 그럼 자료 중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교재 얘기 다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요게 워크북이 이제 이렇게 나가요. 그럼 어때요? 연기 워크북이랑 너무 다르죠? 연기 워크북은 막, 와, 진짜 막 엄청 빽빽하고, 왜냐면 나무를 하나하나 진짜 격파를 해야 되니까. 그죠? 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격파해야지. 근데 공부했어요? 아, 열심히 했대. 증거 있어요? 못 되지. 그죠? 그래서 워크북에 쓰면서 정리를 하든 뭐하든 해라. 자꾸 노가다를 시킨 거예요, 제가 그동안. 근데 이제 1기는 어느 정도 나무 격파가 다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뭐 해야 된다? 숨 만들기로 가야 돼. 그 숨 만들기로 간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머릿속에? 기능적 차원? 이거는 뭐, 이 개념 정의는 뭐고? 그지? 이걸 할 수 있어야지, 쫙쫙쫙. 한번 해볼까? 인사관리 체계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제도적 차원, 환경적 차원으로 구분돼. 왜요? 페율 아저씨가 경영학을 이렇게 분석했으니까.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페율 아저씨? 맞아. 관련 이론이 페율이지? 일반 관리론? 개요. 그지? 개요 뭐야? 그치? 뭐, 그래, 뭐든 얘기했으면 됐어. 됐죠? 자, 개요하고, 그 다음에 핵심 주장. 경영활동 6가지로 나눠서 관리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 관리활동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관리의 14가지 원칙까지 제시했다. 그래서 요 체계대로 이제부터 뭐 하겠다? 인사관리도 분석하는 거지. 그래서 기능적 차원이다라고 하면 기능적 차원은 뭐냐면 개념적이 그지? 그럼 이 격에 따라서 인사관리 활동을 이제 뭐한다? 쪼개서 보면 나와야 되고 그럼 이걸 이제 뭐한다? 각각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게 무슨 말이고 그거는 뭐한다? 플랜도 C라는 구조로 살펴보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체계대로 뭐한다? 모든 기업에 동일한 인사관리 활동을 전개할 수는 없는 거야. 기업의 특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왁구에서 세부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게 제도적 차원이고 그래서 교수님은 두 기업을 비교했었지. 제조기업이 있고 서비스 기업이 있고 그럼 이제 여기에 인사관리의 세부 내용은 뭘 중심으로 설계해야 된다? 직무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지. 그래서 직무 특성 정리하고 쭉쭉쭉쭉 나와야 돼요. 큰 그림이. 됐어? 여기는 나무를 격파하는 데가 아니고 나무 격파는 연기에서 끝났어야 됐다. 됐죠?
선생님 전 못했는데요. 뭐 어떻게 할까? 그럼 다시 뭐 나랑 같이 뭐 다시 또 해? 그죠?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고 나는 저는 계속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같이 오거나 아니면 바로 뒤에 따라오던가 이렇게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내가 다시 해줄 수는 없는 거야 사실은. 됐죠?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모든 내용을 연기 수준으로 디테일하기는 어렵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게 서술이 안 된다. 그럼 50점짜리 답안이나 서론이나 브릿지나 이런 건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으십니다. 하셨죠? 그래서 요걸 연습을 좀 해보되 연기에 비해서 워크북 작성하는 시간은 단축된다. 모든 문장 다 쓰지 않습니다. 약어로 쓰는 거야.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랑 병행해야 돼? 복습 보이스. 복습 보이스랑 병행하셔야 됩니다. 복습 보이스는 카페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어요? 이런 글 쓰면 안 돼. 게시판에 복습 보이스 이렇게 딱 게시판이 있어. 알겠죠? 좀 찾아야지 이제. 그죠? 네이버 지식인이 우리를 다 망쳤어. 물어보면 다 말해주잖아. 그죠? 내가 안 찾아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식인이 우리를 망쳤다. 자, 두 번째. 이제 워크북 두 번째인데요. 모든 50점짜리 기출문제가 진도 범위별로 정리돼서 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아마 제가 좀 방학기간에 연습하라고 한 사람들은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뭐 하셔야 되냐? 자,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자, 답안 작성 어떻게 해요? 답안 작성 어떻게 돼? 자, 일단 첫 번째. 답안 작성은 뭘 기준으로 한다? 시간. 그죠? 그럼 시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총 시험 시간이 몇 분? 100분. 그죠? 100분이고, 문제는 몇 개? 3개. 그죠? 50점짜리, 25점짜리, 25점짜리. 근데 최근에는 뭐도 가능하다? 요 한 문제를 다시 쪼개가지고 내는 것도 나온다. 물음 1, 2, 3 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시간 기준으로 해서 얘네 작성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50점짜리 문제는 50분, 그치? 25점짜리 문제는 25분이라는 게 최대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무슨 시간이 포함된다? 목차 잡고 답안 구조 잡는 시간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5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하위 목차 일일이 그리고 서술 구조까지 다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10분이 맥시멈이에요. 근데 아무도 10분을 쓰지 않습니다. 암기가 다돼 있으면 이 다음에 뭐 이야기해야 되고 여기에 뭐 개념적이 와야 되고 다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50점짜리 구조 잡는 데 있어서 세부 목차까지 다 잡는데 5분이면 거의 끝나요. 그렇죠? 자, 나 두 번째 25점짜리도 최대 5분을 보통은 잡는다. 근데 누구도 5분 다 들어가지 않는다. 암기가 다돼 있고 정리가 다돼 있으면 3분 안에 다 끝납니다. 됐어요? 본인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럼 시간 기준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볼땐 옆에 뭐 있어야 돼? 시계. 시계를 보면서 아씨, 55분까지 가버리네? 괜찮아, 거기까지는. 왜냐? 1번 문제를 무조건 잘 써야 되거든. 그럼 일단 1번 문제는 시간 조금 오버돼도 오케이. 그럼 이제 나머지에서 줄이셔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아, 이거 55분 넘어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해야겠다. 결론은 날려야겠는데? 계속 시계를 보면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쵸? 내가 만족할 때까지 쓰는 게 아닙니다, 답안은. 아셨죠? 벌써 내가 만족할 때까지 썼는데, 시간이 오버된다? 그럼 약간 내가 공부가 부족한 거야. 인정해야 돼, 그거는.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시간은 저렇게 되는 거고 분량이 궁금할 수 있겠죠? 자, 보통 우리가 답안지 한 권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답안지 한 권은 몇 쪽? 16쪽. 그치? 이게 한 권이에요. 두 권은 써도 돼요. 두 권 써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시간 안에만 들어오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처럼 문제를 내겠다라고 한다면 두 권까지 못 쓰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되게 지엽적으로. 50점짜리 답안인데 왜 이렇게 분량이 안 나오지?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늘리셔야죠, 분량은. 기본적인 설명력으로 늘리든 아니면 뭐 부제 아니면 뭐 도식, 브릿지, 서론 결론 모든 걸 이용해서든 어떻게 늘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기본 분량은 몇 쪽으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 8쪽, 4쪽.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시면 돼요. 8쪽 근절이 썼다. 오케이야. 8쪽에서 넘어갔다. 근데 시간이 맞았다. 괜찮아. 그렇죠? 근데 25점짜리 문제인데 한쪽을 썼어. 심하잖아. 그죠? 네 쪽이 기본인데. 근데 한 세 쪽 정도 썼다? 근데 이게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라 세 쪽 이상은 안 나올 것 같다면 괜찮은 거야. 됐죠? 이거 기준으로 계속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나가는 이유는 뭐냐? 여기, 요 기출문제가 나가는 건, 뭘 연습하라고? 요거 연습하는 거예요. 시계를 딱 두시고, 자,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제 뭐 한다? 문제 분석을 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늘. 문제 분석입니다. 인사관리는 쟁점이 나가서 논탈돼가지고 점수 말아먹는 사람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뭘 써도 맞는 말 같거든. 그래서 쟁점이 아닌 거를 막 갖고 와서 막 쓰는 거야. 마음대로 에세이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 만족도는 높지만 점수는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 분석을 잘해야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 이게 요로 귀여운 말을 논하고 한번 끊어.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을 뭐 비교해서 뭐 호선연구 중심으로 논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으면 이거 보면서 이제 뭐 해야 된다? 목차 잡는 연습하셔야 돼요. 목차 잡는 연습. 그럼 목차는 어떻게 잡아? 이 10분 안에 잡아야 돼, 전부 다. 그럼 10분이라는 시간을 다 쓰시면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목차 잡는 연습을 하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빨리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보자. 이거 뭐 지금 그냥 할게요. 그냥 몰라도 돼. 자, 과학적 관리론이 자, 직무 설계, 선발과 훈련, 보상, 일선 감독, 직무의 기여한 바를 논하고 기여. 그지? 그럼 문제가 요구한 것들만 모아야 된다 그랬지? 로마자 목차로 와야 된다 그랬어. 문제가 요구한 게 로마자로 와야 돼요. 그럼 일단 설은 비워두고, 그리고 설하고 제목 안 쓰죠, 실제로는. 자, 그럼 과학적 관리법. 이렇게 써, 그냥 과. 다 쓰지 말고. 그렇죠? 그럼 과학적 관리법이 기여한 바를 논하시오? 아, 기여. 문제가 쓰는 표현은 그대로 제목으로 오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가보자. 과학적 관리법 개요 모르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과학적 관리법이 뭔지 개요 잡아두고, 그죠? 개요는 두 문장 나오면 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요구사항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직무 설계. 그죠? 그럼 직. 그지? 그다음 두 번째는 선발, 선, 훈련, 훈. 그죠? 세 번째 뭐래? 보상, 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나왔어? 일선 감독 직무, 그럼 감독.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목차 잡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요즘엔 없어요. 문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서 목차 잡는 게 없어. 그럼 선생님, 저는 이렇게 봐봐. 아라비아 목차까지 잡고 쓸래요.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안 돼요 라고 하겠죠? 그죠? 아니 본인이 생각해서 짜는 목차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안 들어가는데요? 안 들어갔는데 왜 여기까지 잡고 쓰세요? 이거는 굳이 이 짓도 안 해도 돼요. 그쵸?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아, 직무 설계 쪽에서 내가 뭘 써야 되지? 고민해서 뭐 한다? 내용 구상을 하든지 예를 들어 직무 설계 그러면 아 직무는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주장하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직무 설계 기법을 제시해야지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야지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 문제가 준 그대로를 그냥 목차 딱 잡고 선생님 저 워크북 다 했어 이러기만 해봐 그럼 워크북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직무 설계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직무 설계 어떻게 해야 될까? 전문화해야 한다. 뭐를 위해서? 여기서 뭘 중시하니까? For 효율성. 그럼 전문화다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이 있지? 뭐 전문화 자체가 직무설계 기법인데 내가 또 할 말이 있나? 그것만 하면 안 되지. 전문화뿐만이 아니라 뭐도 써야 돼? 표준화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기계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쫙 하우로 와야지.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야. 워크북으로.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약어로만 이렇게 쓰는 게 10분 내로 끝나야 돼. 아니 요거 요 파란색으로 쓴 것만 10분 한다라고 우리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요 파란색으로 하는 걸 10분 하라고 제가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요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 요구사항만 이렇게 다 했어. 그럼 이제 세 번째 요구사항 있잖아. 인간관계론하고 비교하래. 인간관계론하고 비교하라고?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제가 계속 하얀색으로 쓰는 건 내가 생각해야 되는 목차들이야. 문제가 안 준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비교. 비교 기준 뭘로 잡지? 이제 난리 나는 거지. 했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 한다? 시간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10분 안에 여기는 뭐 한다? 내용을 구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목차를 구상하는 거야. 했죠? 주어지지 않은 목차는 목차 구상하는 데 시간을 쓰시고 주어진 목차들은 내용 구상하는 데 시간을 쓰시라고 이 워크북을 할 때. 했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문제 요구사항 자 나 네 번째 이제 어디로 갔어? 네 번째 이제 어디로 간다?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지. 결.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도 이렇게 다 잡았다. 목차 이렇게 다 구상을 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면 안 되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서론 결론 뭐 쓸까? 브릿지는 할까 말까? 고민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서론에 나 뭐 쓰지? 결론에 나 뭐 쓰지? 아 브릿지 들어갈 거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봐야 되지. 브릿지 들어갈 거 있어요? 있잖아. 얘가 요런 기여점은 있지만 but 뭐가 있어? 문제점이 있어서 인간관계론이 나왔잖아. 그럼 브릿지로 뭐가 가야 돼? 과학적 관리법의 한계점 찝어주면서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식 새로운 접근 방식에 따른 인사관리 필요하다? 그러면 얘가 과학적 관리법과 뭐가 다른지 비교해보겠다. 브릿지 잡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구상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분 안에 자꾸 처음에 10분 안에 안 끝날 수 있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50점 사이즈고 50점짜리 문제는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논리가 관통돼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야 돼요.
그치? 내가 그랬잖아. 인사관리는 논리라고. 논리 하나 딱 어긋나면 진짜 왕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논리를 자꾸 관통시키는 거. 요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누구나 다 처음부터 잘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걸 해봐야 돼. 이걸 했는데, 아, 이게 선생님 저 이렇게 해봤더니 15분이나 걸렸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줄여나가는 거예요. 10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암기까지 다 병행이 되다 보면 이제 10분이 뭡니까? 8분, 7분, 5분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서 계속. 근데 이거부터 드립다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책 정리하고 복습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게 다 정리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숙지가 다돼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딱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과연 이 답안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나?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뭐 해야 돼? 실전에 근접한 연습을 점점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왁구만 잡아. 그럼 이제 강의 시작 전에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이 중에 하나가 나갈 거예요. 모의고사로.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왁구는 다 잡혀 있으니까 이 왁구 아래에서 내가 암기하고 설명하고 할수 있는 내용들을 막 미친 듯이 쏟아 부어봐. 그렇죠? 그러면 50분이 아니라 사실상 몇 분에 끝나야 돼요? 답안 작성의 끝은 40분 안에 끝나셔야 돼요. 왜? 목차 다 잡아놓고 왔잖아. 알겠죠? 그렇게 해서 10분 정도 커피 마시고 좀 쉬고, 그 다음 수업시간 딱 들어오면, 그지? 완벽하다. 됐죠? 점심은 어떡하죠? 그러게. 그죠? 점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조금 간략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한끼 굶어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치? 간헐적 단식, 토요일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우리 수험 공부하면 살찌잖아. 그죠? 계속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난 토요일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더 좋아요.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기 때는 요 자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기 때 우리 명예훼전당 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올라가신 분들 아마 아실 거야. 소소한 재미가 있어 또. 나 이거 됐네? 하면서 이제 소소한 좀 재미가 있어서 일기 때도 이걸로 한번 할게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복습 인증으로 요거를 이 워크북을 가지고 할 거고, 제가 원래 일기 때는 안 했는데, 일기 때 공부하면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죠? 이런 거왜 필요하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제 올해는 일기 때도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뭐 소원을 준비하는데, 아마 제 생각엔 일기 끝나고 소원들이 많아질 겁니다. 일기 끝나고 나서 소원이 더 많아질 겁니다. 선생님, 제 답안을 좀 봐주세요. 선생님, 만나서 제 답안을 봐주세요. 뭐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밀려왔던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저 만나서 밥 사주면서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 엄청 많아져요. 이제 공부가 쌓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직장인분들이 또 이제 간혹 그죠? 좀 불편해하고 이러실 수 있는데, 그 직장인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들이 지금 올해라고 해야 되냐? 작년에는 그 동차로 합격하신 분이 계시고, 재작년에는 직장생활 하시다 붙으신 차장님이 또 계시고, 그죠? 계세요, 계속. 계속 계신데, 그분들한테 저도 이제 직장인으로서 직장생활과 공부를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보겠죠? 그죠? 그래서 저 나름에도, 아, 직장인은 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저도 조금 있는데, 우리 직장인분들 절대 저한테 상담 안 오세요. 그죠? 왜 그럴까? 제가 너무 불편한가요? 그죠? 그래서, 자, 직장인분들도 한번 좀그 복습 인증 같은 거좀 하셔서 소원을 그걸 비세요. 저 직장인 합격생한테 상담하고 싶어요. 그걸 소원으로 비세요. 빈만 좀 웃긴다, 빈다는 거는. 그죠? 그걸 소원권으로 쓰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합격자한테 연락을 해서, 아, 그죠? 아, 굽신굽신 해가지고, 우리 학생 면담 한번 해달라고 막 이렇게 굽신굽신 해서 제가 어떻게든 데리고 올게요. 그죠? 그니까는 좀 직장인분들도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간혹 이제 직장인 합격생 분들 중에 이제 여쭤보면, 어떻게 이렇게 뭐 합격하신 것 같냐? 여쭤보면은, 저는 그냥 떨어지면 또 하고, 떨어지면 또 하고, 떨어지면 또 해야지. 왜냐면 경제적인 이런 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게 월급도 많이 받으시고, 이게.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붙을 때까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그분은 그렇게 된 거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발현되냐면, 딱히 이게 안 붙어도 나는 뭐예요? 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밀고 나갈 동기부여가 잘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주말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나와서 공부했던 이 모든 시간들이 다 그냥 뭐가 됩니까? 매몰 비용이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많이 아깝거든요.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노무사 되시면 더 이제 잘 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노무사 되고 나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모르잖아요. 회사 시스템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자문사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자문사에 자문을 하고.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많이. 그래서 막 대학 졸업한 노무사님들은 업무가 편해지고 뭐 이제 노무사로 정말 인정받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3년 걸려요. 근데 직장인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회사 시스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노무법인에서 노무사 하시면 얼마나 그죠? 시너지가 더 많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정말 따시면 저는 적극 추천하거든요. 정말 직장인분들이 하시면 노무사 업무 너무 시너지 잘 나실 거라고. 강의도 더 많이 하실 수 있죠. 자문도 더 많이 하실 수 있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메모 비용이 되지 않도록 조금 동기부여가 조금 돼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는 게 중요한 거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내시려면 아무래도 직장인만이 갖고 있는 한계점, 뭐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했는지 합격생들한테 많이 좀 노하우를 물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도 한번 재밌잖아.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그죠? 뭐 여기 목숨 걸고 우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증, 뭐 이렇게 한주한주 공부해서 아, 인증 다 올리고 아, 인증 이거 해봐요. 여러분 11번이에요. 11번 딱 해서 그냥 그럼 나는 직장인 합격생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재미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이제 수험장 되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하는 어이없는 농담이 웃겨, 그냥. 두 문자가 갑자기 웃기고 막 이래. 너무 웃을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좀 이런 소소한 재미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긴 잔소리였고요. 자,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교수님 책에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면 그럼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학계보유망이다라고 하는 답안양식으로 정리를 다 해서 드리는 거고, 교수님 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당연히?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기 책에 좀 필요하다. 아, 나는 만약 이 문제 나오면 여기를 이렇게 풍성하게 써야지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발췌해서 그냥 자기 서브노트에 딱딱딱 뭐 포스트잇 같은 걸로 딱딱 끼워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포스트잇에 끼워놓고 나중에 이게 내 머릿속에 완전히 내재화가 됐다. 그럼 포스트잇은 다 떼서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 시험 전날에 보는 양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서브노트에 모든 걸다 쓰려고 하지 말아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만 발췌를 좀 하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래서 자료는 이런 요게 답니다. 요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됐어요. 뭐요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다 수업 시간에 자료도 다 해설해줘요. 너무 자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무가들이 보는 거라 좀 많이 어려워요. 이걸 수험적으로 어떻게 추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알아서 정리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복습할 때 내가 어느 부분을 내가 이용해야지, 써먹어야지 하는 것들을 잘 챙기시고, 또 이거 보다 보면 뭐야? 내가 교수님 책에서 봤던 그게 이렇게 쓰이는 거였어? 하면서 이해가 조금 더 많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셨죠? 특히 대학생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나 봐. 교수님 책에서 봤던 이게, 우와, 실제 이 회사에서 이렇게 쓰인다고 하면서 되게 재밌어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해가 좀잘 되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도 제가 좀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끝이에요. 오리엔테이션 너무 길었어. 그죠? 말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쉬고 오시고, 1기는 1회, 제가 0기는 첫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빨리 환불해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안 맞는 것 같으면 빨리 가서 환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기는 1회, 즉 1, 2, 3강까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난안 되겠다. 그럼 0기로 가든가, 아니면 뭐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10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10분 쉴게요.